사람인 자 다섯 개를 이렇게 써놓고, 그게 무슨 뜻인가? 내가 중학교 한문 시간에 선생님한테 그것을 배웠어.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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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다. 그건 무슨 얘기냐?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? 사람다운 사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다. 그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. 진짜 중요한 건 인성을 얘기하는 거야. 학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런 것을 가진 범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. 진정한 이 브라이트 의식이 밝은 사람은 세상을 밝혀주는 사람이에요.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.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진다는 거, 블라이트해진다는 거, 인성 영재. 왜 중요하냐?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인성이야. 인성이 있냐, 없냐? 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뭔가가 남을 돕고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, 나는 지구 경영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는 거예요. 꿈을 가는 데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? 없다 그래요. 근데 그 꿈이 커지다 보면 그 꿈이 정말 나와 민족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는 바로 인생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.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바로 꿈을 가진 영혼이다.